누구세요? 택배입니다. 택배 밖에 없는데. 까꿍. 선물. 아 그냥 조용히 가면 되지. 와 흔적을 남기고 가는겨. 응? 어디 뭐 개새낀겨. 진수야 우리 가던 길 가자. 어? 니 깽값 빼고 30만원 딱 둬. 그냥 갈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에이 씨발 뭐하는 짓인데 더럽고로 이 새끼가. 그에 따라 살인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 김진수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생명을 구한 파란 바지의 의인 김동수 씨.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자해를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서 누리꾼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데요. 국가는 생색내기만 하고 있고 말뿐이라며 서운함을 드러냈고요. 아이고 친구 어떻게 어떻게 걔는 좀 나서가지고 내가 안 됐네. 오지랖 떨어가지고 자기 손해야 저거. 누가 알아준다고 막 끼어들어 왔는데 저런 일에. 에휴 그냥 가던 길이나 가서 왜 힘들어야지. 전화드립니다. 네? 네 며칠 전부터 계속 전화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메일도 안 읽으시고. 그리고 오늘 신입사원 오틴 날인데 오늘까지 전화 안 받으셨으면 합격 취소되는 건데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바로 회사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네. 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걱정했잖아, 지금! 우리야. 네가 진수님